아이쿠, 꼰대 아이쿠입니다. 지난번 벤틀리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벤트를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는데 몇몇 분이 반가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뭐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벤트를 해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못했고요. 제 직원이 직접 가서 픽업해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또 즐거움을 가지시고 다시 집으로 모시다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 하셨다 그래서 좀 우울하다 하는 신혼부부 두상을 태워다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벤틀리 이벤트를 신청하신 분이 한 상이 더 계신데, 남편 되시는 분이 군인이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못 하셨는데 11월 달에 휴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한 팀 더 예약이 돼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운이 좋다면 오늘 저녁에 그 구독자 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했는데 더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많이 봐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독자도 만 명이 넘어가고 조회수도 130만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책임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더라도 나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조금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솔직히 또 어떨 때는 이상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나오면 이거 계속해서 해야 되나 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하비우드를 진행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뭐 나중에 정확하게 구상이 정해지고 길이 만들어지면 밝히겠지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이런 일을 할 리는 없을 거고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유익함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노출되고 못난 것이 보여지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너무 꾸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거 내가 한 번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본 내용인데요. 이 5G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뭐 쓰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핸드폰 다 쓰시고 계시잖아요. 4G다, 뭐 5G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여러분들과 민첩한 단어들이고 생활에 중요한 여러 가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전화기는 2016년에 제가 구입한 전화기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오래 쓴 거죠. S7이라는 제품 삼성 건데요. 이게 4G LTE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LTE라는 말이 Long Term Evolution이라 그래가지고 길게 진화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 5G 세상이 왔잖아요. 5G가 오면 많은 것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지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도 있고 사실이 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이름 그대로 이 5G 그러면 이 세대를 아우르는 막강한 서비스, 네트워크 뭐 이런 걸 상상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그 5G 시작될 때 뭐 AI, VR, 뭐 자율주행차, 뭐 인공지능, 뭐 사물인터넷, 뭐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그런 말들이 막 쏟아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학계에서도 그렇고 뭐 대단했었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또 뭐 좋은 세상이 금방 올 것처럼 이렇게 추측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5G가 저희들을 실망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전화기를 한번 바꿔볼까 그러다가 그 기사를 보고 이거 뭐 바꿀 필요도 없을 것 같네. 뭐 아직 이걸 쓰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도 꼭 필요한 것은 좋은 것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뭐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저도 사이클을 합니다. 사이클을 입문하기 전에 뭐 어떤 기종을 사서 쓸까 뭐 이런 고민을 했었겠죠. 제가 선택한 기종은 조금 등급이 높은 등급이었었어요. 그 왜냐하면 결국은 낮은 등급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많은 중고 제품을 생산해내고 결국은 업그레이드해서 사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고 특히 이제 오디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바이크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등산 장비 특히 캠핑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이렇게 보면 처음에 격이 있는 수준이 있는 쪽에 제품이나 포지셔닝을 못하고 재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밑에 값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중고 제품을 팔거나 혹은 또 안 팔려서 가지고 있거나 또 그런데 다른 걸 또 사니까 주변에서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되고 과소비한다고 오해받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제 개인적인 말씀은 제가 좋은 물건을 적정한 시기에 격에 맞는 것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다. 잘 쓴다. 깨끗하게 잘 가지고 있고 잘 쓰고 잘 활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5G 문제는 제 사위나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정말로 괜찮은 품질로 이렇게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거를 수정을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야 이거 사기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와 업체가 짜고 사기극을 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방송하기 전에 조사를 조금 해봤더니 KT에서도 그 AS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과다한 요금 청구를 되돌려주는 프로그램도 만든다고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보상 프랜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관가해서는 되지 않고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귀담아 듣고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5G 요금제 문제는 너무 빠르게 정부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고 하면서 생활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도 그렇고 중간 정도, 중산층도 그렇고 넉넉한 분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이 전화요금 서비스를 비용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너무 많은 과소비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업계도 거기에 편승해서 쓸데없는 이익을 너무 많이 편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도 사업을 20, 30년 하고 장사도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소비자의 만족도가 없이는 어떤 것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술이 진화되고 발전되는 단계에서 아주 초기에는 보편적 서비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소비자들이 투자하고 사용해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읽어서 정부도 또 기관들도 그러니까 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들은 빨리빨리 시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람됩니다만 이 5G 서비스의 불만족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꼰대 아이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